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어보스 관광 중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효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베어보스 관광 중거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2로 배워보면서 관광중을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표를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6 배워보면서 관광중을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의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보서 관광 중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판매 표현 초급 4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색깔이 별로네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괜찮다, 可以. 자, 양식이 괜찮다, 즉 양식은 괜찮단 말인데요. 양식可以. 자, 여기다가 안 좋다란 말 어떻게 할까요? 不好. 하나만 더 갖다 서 색깔 안 좋다, 이런 말, 즉 색깔이 별로다란 말을 颜色不好. 자, 이걸 다 연결해 보면요, 양식 괜찮다, 색깔 안 좋다, 요 말을 양식은 괜찮은데 색깔이 안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양식可以颜色不好.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색깔, 색상을 의미하는 颜色. 디자인을 의미할 때는 양식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양식. 자, 스타일을 말할 때는 관시. 물건을 말할 때는 동시.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가격은 괜찮은데 스타일이 별로네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괜찮다, 可以. 자, 여기다가요, 가격 괜찮다, 가격은 괜찮다, 단어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价钱可以. 자, 안 좋다란 말 不好. 단어 하나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스타일 안 좋다, 즉 스타일이 별로다란 말을 款式不好. 자, 요걸 다 연결하면요, 가격 괜찮다, 스타일 안 좋다, 요 말은 가격은 괜찮은데 스타일이 안 좋다, 별로다란 말로 이해하는 价钱可以款式不好. 그래서 A는 괜찮은데 B는 별로네요 라는 말을 A 可以 B 不好.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쪽이 남성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뭐뭐이다, 이쪽은 뭐뭐이다란 말을요, 这边是주르륵. 자, 뒤에 자리에 남자 형식의 것이란 말로 남성용을 의미합니다. 난시다. 자, 요걸 다 합쳐볼까요? 이쪽 뭐뭐이다, 남자 형식의 것, 즉 이쪽이
남자 형식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这边是男士的这边是男士的 그래서요, 이쪽이 뭐뭐입니다란 패턴을 这边是주르륵 이렇게 딱 기억해서 뒤에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이쪽이 여성용입니다는 표현이네요. 우선 이쪽 뭐뭐이다라는 이쪽은 뭐뭐이다 패턴인 这边是주르륵 요 뒤에 자리에 여자 형식의 것 어떻게? 女士的 女士的 요것만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뭐뭐이다 여자 형식의 것, 즉 이쪽이 여자 형식의 것입니다라는 문장 구조로 这边是女士的这边是女士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 라고 소개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이쪽에서 계산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이란 말이네요. 저边, 저边 여기다가요,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요 이쪽, 즉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请这边 동사, 请这边 동사, 즉 뒤에 동사 자리에 결산하다, 장부, 장부의 내용을 결산하다, 즉 계산하다는 단어네요. 지에장, 지에장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계산하는 표현이 너무 다양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산하다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지에수안, 지에수안 이 표현도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배웠죠? 결산하다 장부, 즉 장부의 내용을 결산하다라는 표현인 지에장, 지에장. 그리고 세 번째, 지불하다 돈, 돈을 지불하다 후첸, 후첸. 그리고 네 번째, 사다 목록, 목록을 사다 마이단, 마이단. 이렇게 딱 정리해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달려봅니다. 뭐뭐해 주세요 이쪽, 결산하다 장부, 즉 이쪽에서 장부의 내용을 결산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这边结账, 请这边结账. 그래서 우리가요, 서비스 과정에서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请这边 동사, 请这边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합니다. 이쪽에 앉아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이쪽, 저边, 저边, 뭐뭐해 주세요 이쪽, 즉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야겠죠? 请这边 동사, 请这边 동사. 그래서 동사 자리에 앉다, 우리말 한자, 한자 앉을 좌자인 주어, 주어란 단어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이걸 다 모아서 뭐뭐해 주세요 이쪽 앉다, 즉 이쪽에 앉으세요라는 구조입니다. 请这边坐, 请这边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손님에게요, 이런 몸은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이런 색깔은 어때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때요? 의문사네요. 점머양, 점머양. 근데 무엇? 이 종류, 이러한 종류, 이러한이란 말입니다. 저종, 저종.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요, 이 뭐 또는 이런 뭐, 요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저거 명사, 저거 명사, 요 말은 이 뭐, 이 뭐 이렇게 사용되고요. 자, 여기다가 저종 명사, 저종 명사, 이런 뭐, 이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이라고 말하고 싶을 땐 저거 똥시, 저거 똥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요걸 이러한 물건, 이러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싶을 땐 저종 똥시, 저종 똥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종류의 색깔, 즉 이러한 종류의 색깔, 이걸 줄여서 이러한 색깔 어떻게 말할까요? 저종 옌서, 저종 옌서 이걸 다 모아서 이 종류 색깔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러한 종류의 색깔 어때요? 라는 문장이 구조네요. 저종 옌서 怎么样? 저종 옌서 怎么样? 그래서 우리가요,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뭐뭐는 어때요? 라는 말을 저종 명사 怎么样? 저종 명사 怎么样?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어때요? 怎么样? 怎么样? 이 종류, 이러한 종류, 이러한 这种, 这种 여기다가 명사를 갖다 붙이네요. 이 종류 스타일,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 이러한 스타일 이렇게 이해하는 这种款式, 这种款式 이걸 다 모아서 이 종류 스타일 어때요? 라는 말을 이런 종류의 색깔 어때요? 라고 이해하는 这种款式怎么样? 这种款式怎么样?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전치사 구, 전치사의 종류입니다. 우선 먼저 전치사구를 공부할 텐데요. 전치사란 말은 계사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말의 조사인을 했는데요. 누구누구와 뭐뭐에게 어디어디까지 뭐뭐술 요와 같은 우리말의 조사, 중국어로는 계사, 영어로는 전치사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전치사는 혼자 쓸 수가 없겠죠. 뒤에 반드시 명사를 취해서 전치사구, 즉 중국어로는 계사구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말의 조사, 영어의 전치사 이러한 단어를 중국어에서는 계사, 낄, 계자를 써서 끼어드는 말 이렇게 말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중국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명사한 목적을 한 개밖에 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에서의 수요 동사, 즉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동사가 오긴 합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수요 동사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수요 동사를 뺀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명사 두 개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사가 동사 뒤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앞으로 끼어들어야겠죠. 그래서 끼어드는 말, 계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전치사구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 동사 앞에. 어디?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요, 전치사구는 동사 앞에 위치해서 이 전체가 수러가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외울 때는 무작정 뜻만 외우지 마시고 뒤에 따라 붙는 동사랑 같이 외우셔야 회화도 되고 작문도 되고 더 나아가서 HSK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打电话, 걸다 전화를 요것만 외울 것이 아니라 전치사까지 외워야겠죠. 개의 사람 다 띠엔화, 개의 사람 다 띠엔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이렇게 전치사 구까지 같이 해야 있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응용해 볼까요? 리엔시, 연락하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울 것이 아니라 끈 사람 리엔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이와 같이 동사에 따라서 그 전치사의 쓰임도 달라진다. 요게 중요합니다. 왜? 전치사는 동사랑 하나의 틀을 이루니까
그러겠죠. 자, 이어서 전치사 종류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말의 조사, 영어의 전치사, 중국어의 계산은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반드시 뭐를 취한다? 명사를 취한다. 그래서 뭐를 이룬다? 전치사 구를 이룬다. 이러한 전치사 구는 반드시 동사 앞에 쓰여서 전체 수로가 된다. 이게 중요했죠.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전치사의 종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짜이 뒤에 장소, 시간이 와서 어디 어디에서 언제 언제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종, 출발의 기점, 시작의 기점을 연결해서 어디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됩니다. 세 번째, 따오 뒤에 도착 장소 또는 도달 시간이 와서 어디 어디까지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되고요. 네 번째, 리 기준점 뒤에 기준점을 연결해서 어디 어디에서 언제 언제까지는 이와 같은 두 지점 사이에 거리 간격, 시간 간격에 쓰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왕 단어 뒤에 방향, 이동 장소가 와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사용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시향 뒤에 방향 또는 추상 또는 사람이 와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끈 대상이 와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게이 뒤에 대상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바 뒤에 강조 목조 연결하면서 우리말에 뭐뭐을 뭐뭐를 그리고 요 뒤에는 행위 주체 또는 기점이 와서 누구누구가 언제 언제부터 어디로부터라는 말로 쓰일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보통 전치사를 외울 때는 무작정 뜻으로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치사구는 혼자 쓰이지 않고 반드시 동사 앞에 쓰여서 전체 수로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랑 같이 외워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 동사 하나의 세트!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음 중 물건을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연서, 2번 관서, 3번 동시.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표현이 있는데요. 1번 색깔, 색상, 연서, 2번 디자인, 양실, 3번 스타일, 관스, 4번 물건, 동시.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2번 다음 중 계산하다 라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에장, 2번 마이딴, 3번 취에런. 자, 계산하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1번 결산하다, 지에수안, 2번 결산하다, 정부, 지에장, 3번 지불하다, 돈, 부지엔, 4번 사다, 목록, 마이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요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3번 다음 중 이런 뭐 라고 말할 때 기본 패턴은 무엇일까요? 1번 저거 명사, 2번 저종 명사. 정답은 2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뭐 또는 이런 뭐 이 두 가지 표현을 딱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건드려보면 1번 저거 명사, 이 뭐, 2번 저종 명사, 이런 뭐 이렇게 딱 정리해보시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전치사 중에서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리, 2번 짜이, 3번 종. 정답은 1번입니다.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그 쓰임 또한 각각 다릅니다. 1번 리, 기준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 2번 짜이, 장소, 시간. 어디에서 어디에. 3번 종, 출발의 기점, 시작의 기점. 어디로부터, 어디부터, 이렇게 딱딱딱 쓰임을 한 번에 같이 정리해 두시면 있어 보이겠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 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没问题, 包在我身上, 문제없어, 나한테 맡겨. 자, 직역을 하면요, 맡기다, 내 몸 위에. 의역을 한다면요, 나한테 맡겨. 자,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당당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